자, 지환이 오늘 시의 2할 체제죠. 어떤 내용 배웠나요? 인사. 아버지 나를 소개하는 것. 그렇죠. 이름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름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아. 뭐라고요? What's your name?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오케이. 그래서 what's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What's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진짜로 what is의 줄임말이에요. 자, 하나씩 가르쳐줘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지환이. 자, what의 뜻은 뭘것 같아요? 너 해? 너희? 너의야? what은 what 이란 뜻이고요. 뭘? 그다음에 is는 비동사라고 합니다. 이따 비동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거고요. is 학교에서 봤어요? is를 학교에서 본적 있어요? 영어 할 때? 몰라요. 네? 본 적은 있어요. 까먹었지만. your의 뜻은 뭘것 같아요? 이름은? 이름? 진짜 하나도 모르는구나. 너의구요. 그다음에 네임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이름? 그럼 your name은 무슨 뜻이에요?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이겠죠. 무엇이니 너의 이름은? 자, is를 보고 비동사라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많이 만날 거니까. 기억해 놔야겠다. 비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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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동사. 자, 비동사 먼저 종류가 세 가지 있기 때문에 비동사는 종류가 am, is, are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세 가지 있는 이유는 함께 사용하는 녀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I랑 같이 쓰는 비동사 I는 무슨 뜻이에요? 혹시 알아요? 아이요? I는 나는 내가 라는 뜻이에요.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때 I를 씁니다.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I am이고요. 줄여 쓴 I am, I'm. 이거 아이. 다 학교에서 본적 있어요? 네, 본 적은 네. 있어요. 다행. I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입니다. 자, 그 다음에 is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he, she, it이 있습니다. He 네. is, she is, it is 이렇게 네. 써요. 본적 있어요? He is, 그거는 뭐고? she is 본적 있어요? 어디선가? It is 본적 있어요? 없어요. It is sunny 이런 거본적 없어요? 써니요? It is sunny. 학교에서 영어 안 해요? 아니요? 뭐 해요? 날씨 묻고 답하고 이런 거안 배웠어요? 했어요. 그러면 It is sunny를 안 봤을 리가 없거든요. He는 어떤 남자 한 명을 he라고 하고요. She는 그러면 어떤 여자 한 명을 she라고 하고요. 쉬 내가 남자. It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를 it이라고 합니다. 내가 동물이요? 책일 수도 있고 연필일 수도 있고. Hey, he is, she is, it is. 그럼 남은 비동사 are죠. are는 같이 쓰는 게 you are, we are, 그리고 they are. you are, we are, they are. am, is, are.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고요. 그다음 비동사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동사의 뜻은 이다란 뜻이나 또는 있다란 뜻이에요. 그렇습니까? am도 이다란 뜻이 될 때도 있고 있다란 뜻이 될 때도 있고 is도 이다, 있다, are도 상황에 따라서 이다, 있다란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런 거본적 없어요? 본 적은 있어요. 이거 보세요. I am happy 이런 거본적 없어요? 진짜로? I am happy 이런 거본적 없어요? 있어요. 진짜로? 오케이.
해피의 뜻은 뭘까요? 웃음? 웃음이에요? 진짜 행복? 하나도 학교에서 배운 기억하는 게 없구나. 행복한 이란 뜻의 어떤 행복한 시예요?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해피는 뜻이 행복한이고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 뜻의 종류는 어떤 시입니다. 어떤 시 앞에 비 동사가 있으면 합쳐서 어떻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I am happy는 그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뜻이겠죠. 됐습니까? 아파요. 자, 그리고 여기 is라는 비동사가 있습니다. 이 비동사의 뜻은 원래는 이다라는 뜻인데 지금은 묻는 말이죠. 그래서 이다라는 뜻으로는 묻는 뜻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이니라는 뜻입니다. What is는 무엇이니라는 뜻이거든요. Your name의 뜻은 뭐라고요? 이름은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이란 뜻이죠. 그래서 무엇이니? 너의 이름은 What is your name? 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름을 물어볼 때 뭐라 그런다고요? Actually, What is your name? 네. 이라고 물어본다고요. What's your name? 줄였습니다. 자, 이름 물어봤으니까 이름을 가르쳐줘야 되겠죠? I'm Jack. I'm Jack. I'm Jack. 오케이. 그래서 I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내가 뭐의 줄임말인지 물어봤습니다. I'm이 뭐의 줄임말이에요? 방금 선생님이 알려줬는데요. I am. I am의 줄임말이에요. I am Jack.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까, 지금? Actually, What is what your name? 이라고 물어봤고 무엇이니? 너의 이름은? 그랬더니 I'm Jack. 네, I는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나는 내가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말이라고 했고요. 얘는 뭐라고요? Yes, I do. Am, is, are가 뭐라고요? 비동사 비동사라고요. 비동사의 뜻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희한한 거. 한 가지?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두 가지가 있다고 아. 그랬어요. 종류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근데 뜻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종류하고 뜻이 뭔지 다 몰라요? 예, 뜻은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다, 있다. 있다, 난두 가지 뜻인데 지금은 둘 중에 무슨 뜻일까요? 아, Yes, 나는 I do. 있다, 나는 I am 잭 있다 이래요 지금? 나는 이다. 잭 있다 이래요? 나는 제 이다. 얘는 이다와 있다 두 가지 뜻인데 지금은 이다란 뜻이고 잭은 말 그대로 사람 이름이니까 나는 잭이다. 자, 선생님이 앞으로 문장을 얘기할 때 요런 표시를 할 거예요. 이거 땅콩이라고 땅콩이요? 여기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고 여기에는 뭐뭐 한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I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M, Jack이 있으니까 누가 다가 완성됐네요. 누가? 내가. 뭐다? Jack이다. Jack이랑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Actually, What's your name? no, I don't. 누가 다 그림이 되겠네요. 누가 내가 다 잭. 잭. I'm Jack. 얘가 무슨 뜻이냐고요, 얘가 뜻은 물었는데 I라고 대답한 사람이 어딨냐? 뜻이 뭐냐고. 이다라는 뜻이라고. 얘 무슨 동사인데? 비동사 비동사의 뜻이 몇 가지 있다고요? 뜻이 두 가지요. 뭐하고 뭐? 있다 이다 있다,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 뒤에 잭이니까. 잭하고 합쳐져서 잭이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아까 했던 것 같은데?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마츠는 고해수린 말이라고요. 선생님이 어제 가르쳐줬던 거 묻고 있습니까? 어? 와츠는 뭐해 줄인 말이라고요? 희한한 놈이네. 내가 어제 가르쳐 줬던 거 묻고 있습니까? 내가 방금 가르쳐 준거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와츠가 뭐해 줄인 말인지 방금 전에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 와츠는 뭐해 줄인 말이라고요? 에? 예스? What is의 줄임말이라고요? What's your name을 줄여 쓰지 않으면 What is your name이라고요? What은 무슨 뜻이라고요? What is it? What? What 이거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비동사? M is R 보고 원래 모습이 B라서 원래 모습이 B였던 녀석이 I를 만나면 M으로 바뀌고 원래 모습이 B였던 녀석이 He, She, It을 만나면 Is로 바뀌고 원래 모습이 B였던 녀석이 You, They, We를 만나면 You are, They are, We are, He is, She is, It is, I am으로 바뀐다고 원래 모습이 B였다고요. 뜻은 뭐가 있다고요? 지금은 무슨 뜻인가요? 이다란 뜻인데 뭐 하는 말이니까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말이니까 이다보다 뭐가 어울려요? 무엇이니? 무엇이니? your의 뜻은 이름은 너의? 선생님이 어제 가르쳐 줬던 거 물어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your의 뜻이 뭐라고요? 너의 name은? 이름은 your name은? 너의 이름 너의 이름, 너의 책은 뭘까요? 너의 책. 너의 이름이 your name이면 너의 책은 영어로 어떻게? Your name book? your name book이야? 너의 이름 책이야? 너의 이름이 영어로 뭐야? 너의 이름 여기 보이네. 너의 이름.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고요? 너의 이름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Your name이 너의 이름이잖아. 왜 그렇게 어려운 것을 물어봤어요, 선생님이? your의 뜻이 너의고 name의 뜻이 이름이니까 your name은 너의 이름이겠네. 그럼 너의 책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의 책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의 이름 읽으라고요. 너의 이름. 너의 이름. 여기 있잖아. 너의 이름. Your name. 이 너의 이름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럼 너의 책은. 너의 책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너의 책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Your book이겠네.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의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고요? 너의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임의 뜻이 뭔데? 답답한 사람아. 내가 지금 너의 이름이란 이 말을 영어로 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응? 너의가 영어로 뭐예요?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냐 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너 의의가 영어로 뭐래요? 너 단어 안 했어? 단어 할때너 의의가 뭔지 했어 안 했어? 그게 뭐지? 제가 이거 이게 왓츠가 뭐에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는지 가본다. What's? Yes, I do. 왓츠가 뭐에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뭘 줄였어서 왓츠가 됐다 그랬어. What's? 이거 봐. What is를 줄여서 왓츠가 됐다고 내가 가르쳐줬어 안 가르쳐줬어? Do you wanna die? 그래서 What's your name은 줄여 쓴 거고 안 줄여 쓴건 어떻게 된다? What is? Is name? 이거 못 읽어요? 이거 못 읽어요? 이것만 읽어보세요. 이거 다 읽어봐 다시. What's your name? I wanna know. 그럼 이것만 읽어봐. 이것만 읽어봐. What? 이것만 읽어봐. 이것만 읽어봐. Hey. Your. 너 파닉스는 재미로 배웠냐? 어? 이어 짧은 막대기 됐고 얘가 O 됐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 뭐야? You. R은 무슨 소리네? R. 그래서 이거 읽어봐. You are. What의 뜻이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배우 공부하고 왔어. 단어 할 때 C에 E에 What이 무슨 뜻인지 다 해놨고 Is가 무슨 뜻인지 거기 다 써놨고 You're가 무슨 뜻인지 다 써놨고 I가 무슨 뜻인지 다 써놨고 단어 할때 이거 무슨 뜻인지 거기 안 나와 있지? 응? 네임이 무슨 뜻인지 안 나와 있지? 단어에? 응? 네임이 무슨 뜻인데? 이름? You're는? 그래서 영어로 너의 우리말로 너의 이름이란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 Your name? Your name이 너의 이름이겠지. 그러면 너의 책이란 말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겠냐? Your book? 그래! 뭐 Your name book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거기에 name이 도대체 왜 들어가는데? 너의 연필은? I want a knife. 연필이 영어로 뭔지 몰라요? Pen? Pencil. Pencil. 너의 연필은? Pencil. 이겠지. 근데 지금 너의 이름이 궁금하니까 What's your book도 아니고 What's your pencil도 아니고 What's your name이라고 묻고 있지. What은 무슨 뜻이라고요? What? 얘는 뭐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Is는 뭐 원래 모습이 뭔데? 비동사? Be인데 어? 네. 뜻은 몇 가지가 있다고? 이다 있다. 지금은 무슨 뜻이라고? 이다. 근데 묻는 말이니까 이다란 뜻을 눈 느낌으로 바꾸면 뭐가 됐다고요? 이니. 그래서 what is가 무슨 뜻이라고요? 무엇이니? 무엇이니? Your name은 무슨 뜻이야? 너의 이름은? 그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영어 표현이 뭐라고요? 너의 이름이 무엇인지 영어로 물어보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네. What's your name? You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아니, 쟤는 아니고.
I'm Jenny 해도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잖아. 이 표현은 I'm Jenny 이래도 된다고. 근데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어.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할게. 얘 지금 비동사 처음 가르쳐주는 한우 모른다. 예. I'm Jenny라고 해도 되는데 네가 이거 클래스 카드로 내가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라고 했잖아. 연습해봤지? 응? 그다음에 쓰기 연습도 하라고 그랬지? 쓰기 연습도 했지? 어느 정도. 또안 했어? 하고 와. 뭐 하나도 준비되어 있는 것도 없어. 이거 몇 학년 때 배운 거야?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운 거야? 몇 학년이야 너? 그래. 몇 학기야? 1학기 때 배운 건데. 이름 묻고 답하는 거 학교에서 했어 안 했어? 다 지나간 거 하고 있구만.